유튜브 채널 아트 프로필 사진 배너 이미지, 워터마크 생성 설정하는 법 알아보기. 이 모든 작업이 무료로 가능한 캔바를 사용해 만들어 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홈화면 상단 오른쪽, 내 채널 보기 클릭, 채널 맞춤 설정, 브랜딩 클릭. 이 페이지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새 페이지를 열어 구글 검색창에 캔바 검색합니다. 캔바 클릭, 무료로 가입하기 클릭. 캔바 이용 약관 동의 및 계속. 세 가지의 항목 중 선택 가입하기. 집중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이곳은 한달후 자동 결제 시스템입니다. 무료 사용은 이거 클릭. 캔바로부터 정보 수신할 분은 선택, 아니면 나중에. 검색창에 유튜브 배너 검색합니다. 배너 만들기 클릭. 왼쪽 세로바 앱 아이콘 클릭, 사진 클릭해줍니다. 본인의 채널 콘텐츠를 잘 표현해줄 이미지를 선택해 빈 캔버스를 채워줍니다. 채널 이름도 만들어줍니다. 페이지 상단의 글꼴, 색상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글꼴 크기 색상 배경화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공유 버튼 클릭합니다. 파일 형식 PNG 확인 후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마지막 업로드만 남았습니다.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클릭합니다. 캔바에서 다운받은 파일 클릭. 프로필 사진 생성되었습니다. 배너 이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합니다. 워터마크 업로드 클릭합니다. 워터마크는 사진 크기를 축소하는 편집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파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림판이 열리면 상단의 크기 조정 버튼 클릭합니다. 픽셀 가로 800으로 수정합니다. 확인.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 JPG로 저장. 방금 편집 저장한 파일을 찾아 클릭 업로드합니다. 워터마크 생성되었습니다. 전체 동영상 클릭. 마지막으로 게시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쇼츠 동영상 제작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빠른 채널 성장을 응원합니다.